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지역 준수 및 가맹점 매출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국내에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거나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출 국가에 대한 사전 상권 분석입니다. 또한 초기 진출 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해당 국가에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직영점의 형태로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가맹점을 모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브랜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의 첫 번째 케이스인 프랜차이즈 해외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자금 100%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해외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해외 투자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직접 설립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등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자금의 투자가 많으므로 해당 국가의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 있는 법인과 로열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 이미 있는 법인과 브랜드 사용 및 기술 전수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맺는 것으로서 대규모의 자금 투자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의 파악 등의 과정이 없으므로 현지 법인 설립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외에 직영점을 만들 경우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직영점에 대한 상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조세 조약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에 국내 사업장과 합산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가 해외에서 가맹점을 모집하였다는 경우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해외 가맹점 개설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 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는 국내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할 때는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과 관련돼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